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어떤 영화를 말하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개봉 1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극한직업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국민 영화가 된 극한직업은 큰 예산을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도 아니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스토리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형적인 코미디 영화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개봉 영화 중에 왜 굳이 극한직업을 보기로 마음먹었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영화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극한직업에는 5명의 마약반 형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범인 잡는 실력이 신통치 않아서 마약반 자체가 해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어떻게든 마약반 해체만은 막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물급 마약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범죄 조직의 아지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하게 되죠. 치킨 배달을 핑계 삼아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잠입해 소탕할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차린 치킨집이 소위 대박이 나면서 이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은 우연히 개발한 갈비맛 통닭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소위 대박 아이템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경영학의 눈으로 보자면 갈비맛 통닭의 성공 비결은 퍼플오션 전략에 있습니다. 퍼플오션이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부화 상태였던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킨 시장은 이미 부화 상태였지만 치킨의 갈비 맛을 접목한 갈비 맛 통닭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므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갈비 맛 통닭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에 감탄하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손님을 떨어뜨리려고 치킨값을 만 원이나 올린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120g짜리 과자 한 봉지를 사려는 사람들로 대형마트가 북새통입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고 들어온 물건은 2분이면 동이납니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화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아침. 지하 1층 입구 앞에 사람들의 긴 행렬이 눈에 띕니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이른바 평창 롱패딩의 막바지 물량이 선착순으로 판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이곳에서 밤을 샜고 지방에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화 극한 직업이 흥행에 성공한 비결이기도 할 텐데요. 밴드웨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한편의 영화 볼까요? 2011년에 개봉한 프로야구 영화 퍼펙트 게임입니다. 프로야구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1980년대 초등학교에서 리틀 야구단 활동을 할 정도로 야구를 좋아했던 박희공 감독이 두 야구 전설의 치열한 맞대결을 스크린에 담아낸 영화입니다. 최동원과 선동열, 아마 1980년대 야구와 함께 자랐던 30, 40 세대라면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실 텐데요. 경기 시간 4시간 56분, 연장 15회, 2대2 무승부. 1987년 5월 16일 두 전설이 만든 기록입니다. 그만큼 이날의 경기는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결 중 하나였고 엄청난 관중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한 관중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평생 이런 경기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밴드웨건이 된 이 여성의 한마디에 관중들은 사직 야구장의 문을 부수며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이런 빅게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발동된 것이죠. 축구나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월드컵이나 WBC 경기는 꼭 찾아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올려주세요. 실제로 빅게임은 안 보면 나만 지쳐질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영화 퍼펙트 게임은 그 시절 사람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전설의 경기를 더욱 극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소비할 때도 대중으로부터 심리학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독자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개인의 소비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네트워크 효과라고 칭했습니다. 극한 직업이 흥행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자꾸만 영화가 재미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급기야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영화관을 찾게 된 건데요. 그야말로 밴드웨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셈입니다. 남들이 사면 나도 따라 사는 심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수시로 고개를 내밉니다. 가령 우리가 고등어를 사기 위해 대형 할인 매장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로 앞 불고기 매대에서 폭탄 세일을 해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열의 아홉은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밴드웨건 효과의 영향이 컸습니다. 남들이 집을 사니까 나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리가 작용한 건데요. 건설사들은 이를 철저히 이용을 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건데요. 웬만한 뚝심이 있지 않고서는 투자의 유혹을 버텨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주식이 폭등할 때도 귀가 솔깃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2018년 가상통화 열풍 때도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현지 시각 2일 장중 7,8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2만 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석 달 만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올라있는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주저앉으면서 글로벌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1,100억 달러, 약 120조 원가량이 줄어들었다고 CNBC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흘 전 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비트코인은 이후 투매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도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식 투자 격언 중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본격적으로 살 때는 그때가 고점이니 팔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간과하고 밴드웨건 줄 가장 뒤에 섰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은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괜히 낭패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할 때만큼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겠죠? 모든 일에 예외가 있듯 밴드웨건 효과가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다 유행을 따라가도 결코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남들과 다르다며 유행하는 제품을 외면하는 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스노우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돈으로서 남과 나를 차별화시키려는 과시적인 모습이 마치 까마귀가 몰려들면 백로가 멀리 떨어지려는 것과 닮아 보인다고 해서 백로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에 출판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바로 데이비 프랭클 감독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영화는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패션 잡지 편집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듯 그녀의 외모는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자기 과시를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구두와 백으로 치장합니다. 그녀가 만나는 저명 인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은 왜 턱없이 값비싼 명품에 연연하는 걸까요? 사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싼 물건은 사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 대비 그만큼의 타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합리적으로 구매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적어도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유한 계급론을 내기까지는 말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나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베블런은 주류 경제학의 밖에서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 유한 계급론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한 계급, 즉 상류 계층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각 없이 행해진다. 바로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인데요. 상류층, 즉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그 제품을 더 구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반면 값이 떨어지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별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과시적 소비의 개념은 1950년대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의 경제학자 라이벤스타인이 쓴 수요 이론에 있어서의 유행, 속물, 베블른 효과라는 책 때문입니다. 라이벤스타인은 이 책에서 물건값이 오를수록 잘 팔리는 과시적 소비 형태를 베블런 효과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이 개념을 통해 루이비통, 프라다, 벤츠 등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릴수록 잘 팔리는 이유가 명쾌하게 설명됐기 때문입니다. 베블런 효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명품 가방 시장은 3조 원 이상의 규모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명품의 나라인 프랑스보다도 2천억 원 정도 더 큰 시장이 된 건데요. 실제로 요즘 거리에 명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됐죠. 꼭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라도 만끽하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과시적 소비를 부르는 또 하나의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번엔 한 편의 고전 영화와 함께 짚어볼까요? 배우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입니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검은 안경으로 얼굴을 반이나 가린 그녀 이름은 홀리입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가난뱅이죠. 그런데 그녀에겐 특이한 버릇 같은 게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질 때마다 택시를 타고 티파니의 보석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와 베이글로 허기를 달래며 전시되어 있는 보석들을 구경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영화 속 홀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제 코드는 바로 파노블리 효과입니다. 파노블리 효과는 1980년대에 프랑스의 사회학과 교수인 장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어떤 물건을 사면 자신도 그 집단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누구나 청진기와 주사기로 소꿉장난을 하면서 실제 의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프랑스에서는 바로 이런 장난감 세트를 파노블리라고 부릅니다. 홀리 역시 티파니에 있는 순간만큼은 보석을 살 수 있는 부류, 즉 그 상류층의 사람이 된 듯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려 했던 것이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파노블리 효과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명품 옷이나 가방을 사지 못해도 명품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옷걸이나 종이백을 구입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죠. 그렇게라도 명품을 살 만큼 소비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인기가 많은 배우나 아이돌 가수, 스포츠 스타가 착용한 제품을 똑같이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분위기 좋은 고급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는 이유 역시 파노블리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분위기 좋고 우아한 곳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를 통해 내 자신이 스스로 우아해진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바깥보다 비쌀지언정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을 사진 몇 장으로 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불런 그리고 파노블리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합리적인